힘의 길, 83년생, 성의 힘, 이름의 의길이 아니라 Road of the Strength, 힘의 길입니다. 이름의 뜻은 나이가 먹어도 힘, 체력, 운동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들과 같이 힘의 길을 걷고 싶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의길이 형이라며 친근하게 부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운동선수였습니다. 중학생 때 양희종과 같이 운동을 했다고 하고 그 후 트레이너 생활을 시작해서 10년 정도 일을 했으며 트레이너 생활 중 현 아내 루키아를 만났습니다. 방송을 시작한 계기는 원래 내향적인 성격에 삶이 체육관에만 있게 돼 체육관 밖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체육관은 계속 운영을 해야 해 최선의 선택인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본인의 친한 후배가 트위치 방송을 하는 걸 보고 나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해 본격적으로 송출했다고 합니다. 낯을 가립니다. 호감 가고 먼저 친절히 말 걸어줄 것 같은 선한 인상이지만 체육관 운영 당시 새로운 회원과 서로 낯을 가리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였고 회원들끼리는 이미 다 친해진 상태인데 막상 트레이너 본인은 회원을 어려워하는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클린한 방송입니다. 온갖 자극과 매운맛이 가득한 인방계에 잔잔하고 클린한 방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극적인 방송은 곧 시청자와 유명세 그리고 조회수 즉 수익이 발생됩니다. 힘의 길은 본인보다 늦게 시작한 스트리머가 자극적인 방송을 해서 유명해진 걸 보곤 본인 역시 약간 강하게 방송을 진행했지만 시청자들의 반응도 편집을 담당하는 아내도 힘들어하자 원래 본인 스타일대로 방송을 하니 다시금 방송이 순항했다고 합니다. 팬네임은 허접단입니다. 허접하다의 허접이 아니라 저형한테 까불면 허리 접힌다 라고 해서 허리 접힌 투수들의 단체 줄여서 허접단입니다. MBC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MBC 유튜브 채널 헬스보안관입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5화 정도의 분량이지만 준수한 진행력과 진지하게 트레이닝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운동도 알려주지만 걸스데이 미나의 친언니 리나에게 몸보다 큰 가방과 벨트를 매개하고 쉐이크통을 흔드는 본인 유튜브에 올려놨던 헬스장 간지도 알려줬습니다. 피지컬이 압도적입니다. 줄리앤강은 키 194, 어깨는 58, 천상계 수준. 허나 티저 썸네일로 보여준 모습은 가히 압도적이며 키도 188에 줄리앤강에게 안 꿀리는 피지컬과 포스 정말 잘못 걸리면 허리가 접힐 것 같습니다. 한간엔 이 썸네일을 보곤 캡틴과 헐크 혹은 관우와 장비 같다고 했으며 참고로 줄리앤강이 힘의 길보다 한 살 형입니다. 가짜 사나이 3번입니다. 참고로 3번은 1기 공약준이 받은 번호로 3번으로 지목받는 순간 뭔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느낌이 느꼈어요. 공약준은 과거 김계란과 함께 힘의 길 방송에 출연해 즉석 2대1 PT 추후 방송에선 1대1 PT도 봐줬습니다. 과거 가짜 사나이 2는 나중 일이라고 언급했지만 해당 영상은 현재 가짜 사나이 3번 모임이 돼버렸습니다. 정말 우연찮게 공약준과 12월 18일 생일도 똑같습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외국에 나가본 적 없고 한국어만 구사하는 이국적인 비주얼과 피지컬에 한글 페이지가 잘 되었다고들 하지만 본인 비주얼 한국어 정발이라고 합니다.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보여줄 것 같지만 마이프로틴 성분 설명을 할 때 팝하고 번역기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과 과거 본인 시청자의 닉네임 베이컨 앤 포머를 박콘 앤 포말이라고 하는 빙고미도 보여줬습니다. DNA 검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중동과 아프리카를 제외한 한국, 유럽, 몽골 등 온갖 나라 유전자가 섞인 결과를 받게 되었고 특히 러시아 비율도 많았습니다. 댓글엔 히즈 비빔밥, 걸어다니는 지구촌, 소련 남자 등이 달렸습니다. 애처가입니다. 가짜 사나이 면접 당시 애처가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으며 최근 트위치 클립에도 훈련 가는 동안에 아내 생각을 많이 했다고 와이프 생각 많이 하고 여장을 자주 했습니다. 세일러문, 맨손으로 늑대 가죽 벗길 것 같은 빨간 망토, 메이드복에 니코니코니도 했고 한때 커뮤니티에 돌았던 일본 아이돌 짤 레이디 비어드가 생각나며 댓글엔 언니 너무 예뻐요 이를 보고 일본어로 여자를 높여 부르는 호칭 히메를 붙여 힘의 길이라고도 합니다. 팩트 폭격기입니다. 몸의 완성은 얼굴이다. 결혼하면 다 이렇게 된다. 아 니네 결혼을 못하지 라고 말해 저 같은 사람은 뼈 부러졌습니다. 이게 니네 미래야. 아 니네 결혼을 못하는구나. 잘생겼습니다. 까님길, 내리님길, 젖은님길 등이 있으며 특히 포마드가 잘 어울립니다. 본인의 유튜브에 포마드 만드는 영상도 있습니다. 더불어 야정삽 짱지에게 밀리지 않은 턱수염까지 위아래로 다 풍성하니 탈모 걱정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가끔 망치로 타이어를 때립니다. 화가 나면 책상을 샷건 치는 사람들과는 클래스가 다르게 과거 망치로 타이어를 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타이어는 크로스핏에서 자주 활용되는 운동법으로 넘기기만 해도 엄청난 운동 강도에 망치로 때리는 운동은 상체의 폭발력을 가져다 줍니다. 네이버 실검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가짜 사나이 2의 등 장으로 18위에 올라갔다라고 했지만 힘의 길 오 18 나 실검 처음 가봐. 사진 결과 네이버 실검 최대 2위까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힘의 길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다른 스타들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구독하고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